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잡고 직접 돌파 이후 크로스 골절 될 거예요.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주 시민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좌절하고 있는데요. 걷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진 시민이 오른쪽을 이번엔 두드린 결과 결국엔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측면에서의 돌파로 인해서 득점이 나오게 됐고요. 오히려 원정팀 당진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돌파가 좋았고, 네,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왔군요. 자, 전우람 선수의 발에 맞고 박민선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골 가운데 이상엽 오른쪽으로 김승찬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네, 수비 맞고 굴절 박스 안에서 왼발 골! 김도윤 4라운드 이후로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득점 신고합니다. 전반 43분 밀리는 상태로 라커룸에 들어가기 싫었던 파주 시민 김도윤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귀중한 득점 오랜만에 기록하는 선수는 파주 시민의 에이스 김도윤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승찬의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됐는데 김도윤 가슴으로 잡아놓고 왼발. 여기서의 이 터치가 좋았고요. 곧바로 슈팅. 이인수 골키퍼 몸을 날렸지만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김도윤 4라운드 이후로 12라운드 만에 아직까지 팽팽한 1대1 상황. 헤더. 자, 박스 안 떴고요. 브루노. 브루노 걸립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막혔고요. 계속해서 파주 접고 올려줍니다. 헤더! 골! 교체 투입된 최우재 이인노 감독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파주 시민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최우재. 결국은 홈팀이 이번 경기 처음으로 앞서 나갑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말입니다. 아, 최우재 선수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골, 그만큼 벅차오르는 상황. 계속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류승범의 크로스가 절묘했습니다. 계속해서 슈팅이 걸렸고 여기서 왼쪽에서 한번 접고 크로스 그리고 최우재가 쇄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있네요. 최우재. 자, 그리고 당진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질적인